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제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상담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 상담 사례입니다. 다가구 주택 한 채밖에 없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것이 맞죠? 라는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다가구 주택을 구입했는데 1, 2층은 근린생활시설, 3, 4층은 주택이고 5층은 저희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임대관리도 힘들고 살기도 불편하고 해서 팔고 작은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된다는데 저도 비과세 되는 거 맞죠?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다가구 주택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에 따르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 3계층 이하. 지하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하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총 살 수 있는 세대수가 19세대 이하, 이렇게 되어야 다가구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은 원칙은 그 19세대다 그러면 각각 구분되어 있는, 각각 살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는 그곳들을 한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19 칸이 있다, 그러면 19 주택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렇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모든 법제 예외가 있듯이 이 다가구 주택을 한꺼번에 양도를 한다면 전체를 한 주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예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다가구 주택을 누가 구분해서 파는 사람이 잘 없죠. 대부분이 다 그냥 하나로 팝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외가 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시고요. 원칙이 좀 가끔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건축물 대장상에는 5층짜리 건물에 옥탑이 있는데 실제 사용은 지하와 옥탑을 개조를 해서 주택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다가구 주택이 다가구 주택에 해당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해당하지 않느냐 하면 지금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이 총 5계층인데 지하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빼주기 때문에 뺀다고 하더라도 옥탑까지 해서 총 4계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옥탑도 주택이냐? 이렇게 하면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옥탑도 확장해서 일정 면적을 넘어가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층수에.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동일 날짜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본인이 살고 있던 5층, 제일 넓은 층이죠. 그 한 층만 비과세 받고 나머지 층은 다 세금을 양도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떻게 상담을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계층으로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서 5층만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는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옥탑을 다시 물탱크실 또는 창고로 돌려놓으시고 나서 양도를 하시면 전체가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이게 주택 면적이 훨씬 넓고 하기 때문에 전체가 주택으로 될 수,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고요. 9억이 초과된다면 9억 초과분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 옥탑 부분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냐 아니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